Brondoli.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삼법이라고 해요. 삼법. 어떤 것을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실상은 어떠신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삼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삼법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수상식 뭐 생각도 같아,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래서 삼법이는 우주의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실상. 그 존재의 실상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그 존재의 실상이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컵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또 다시 생성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거 바로 그 연기법이다. 존재 실상은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이기도 하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상호 관계성,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상호 관계성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근거하여 생겨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또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는 연기법이 바로 이 세상에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연기법의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은 바로 삼법이에요.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호관계에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그 인연법은 바로 사람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람한테 이러한 일이면 저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인과를 받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10회입니다, 10회. 중생의 괴로운 현실을 또 고뇌를 떠나기 위해서 발생과 소멸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12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12회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삼법인과 연기법의 그러한 조합,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잘 맞춰서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사성회다. 연기법과 삼법인의 가르침을 세상의 본래 모습으로 볼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이 사성제다. 본래 모습으로 사. 그래서 사성제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구현하는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연기법, 또 삼법인. 이것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얘기한 것, 그, 이,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 오랫동안, 앞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삼법인의 법칙이요, 또 연기의 법칙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삼법인의 또 연기의 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고통한 현실 속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수행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는 연기의 진리를 현실에 맞게 응용한 거야. 연기법을 현실에 맞게 잘 응용한 것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 이것이 바로 사성제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라고, 고성제. 고진멸도죠. 고성제다. 이 세상은, 인간의 현세 삶은 곧 괴로움이다. 우리 현세의 삶은 곧 괴로움이다. 현세의 삶이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안수정등이라고 있어요. 안수정등에 보면은 안수정등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또 우물에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쫓아와가지고 급한 김에 어떤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측량불이 있어서 그 우물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위에는 성난 코끼리가 있고 근데 그러한 그리고 또 흰지와 검은지는 측면구를 갈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 기쁨이 하나 있어. 뭐냐? 여기서 벌꿀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꿀 맛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모두 누렸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순간에 꿀맛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그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집선데. 그럼 괴롭다 그럼 도대체가 왜 그런 것인가?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보통 집착이라고 집착. 그래서 집착, 집선데, 집착. 이 모든 것이 무상과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무한데 그런데 그런 허상을 갖다가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원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 그 다음에 이제 멸성돼요. 고통이 사라지는 해탈과 열반의 세계. 우리가 고통만 있으면은 부처님 법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부처님 법은 바로 진리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부처님으로 스스로 모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 깨달아서 설명을 했지만 그 진리의 고통스러운 일체 계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스스로 모시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그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고통이 없는 곳, 고통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 해탈과 열반의 세상, 피안의 세계. 이것이 바로 멸성제다. 그런 멸성제를 그러한 멸성제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도성제예요. 고통의 원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도성제다. 그래서 고지멸도다. 그런데 이 사성제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행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아파, 어디가? 그죠? 근데 그 아픈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환자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를 그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명의는 제대로 진단을 좋은 약을 써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제를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이 무엇은 무슨 병이구나. 그리고 또이 병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의사는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병원에 가끔 가면은 의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안 해줘. 이게 무슨 병인데 이래서 해가지고 환자분께서는 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렇구만 술 많이 드실 수도 그렇고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든가 아니면 뭘 어떤 식생활 습관으로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그런 걸 조심하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척척척해서 그냥 해가지고 탁 하고 가서 약만 타는 것이야. 그만큼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에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그러한 고통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처방해 준 것이 바로 사성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성제,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도성제인데 그것을 일컬어 팔정도
정도가 중도다. 정견, 바른 견해, 정은 사요. 바른 견해라고 해서 바른 견해의 밑바탕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지만은 그 견해는 그 사람의 밑바탕에 본 성품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내 생각은 그러한 정견의 바탕으로 내 견해, 나름대로의 견해의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것을 다른 견해로 살아가지 말고 바른 견해, 바른 견해. 꼭 부처님 견해가 아니라 좋아요. 바른 견해로 살아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한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집중, 바른 선전이 나온다. 이만큼 자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은 바로 이 세상을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하며 그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한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거예요. 여실지혜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꾸며서 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우리는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보는 거.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랬어요. 금강경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말씀도 집착하는 것마저도 경계를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면은 옳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보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다음에 연기의 관점에서 연기의 관점, 삼법인과 연기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라.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 정견은 정견 속에서 바로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팔정도, 중도적 사교를 하십시오. 중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중도적 삶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자의 삶을 또 수행자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의 삶에서 이 세상은 고진멸도의 고자 일체 개고 이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라. 이런 고통은 바로 무엇으로서 사성제에서 사성제 집착하면서 온다. 집착. 우리는 집착하면 살아. 편견하고 또 어떤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러한 것에서
제자였어요. 초기 부처님께서 초기에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와서 예, 그 가르침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변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조금 지나니까 달라졌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내 수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자기 자신도 업보 중생이요 자기 자신도 어떤 끄달림 속에 살아가는데 다른 걸 이렇게 돌아볼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전념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수행의 가르침만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쭉 시간이 오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또 나만 깨닫기 위한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곧 오히려 깨달음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알고 그렇게 수행해서 나가겠지만은 그러한 삶에서 한층 더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같이 깨달음의 길로 같이 가는 대승불교의 수행 동무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나중에 중반 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행 실천이다. 그래서 자기 인격 초기 원시 불교에서는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치 이것이 충분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차 이게 이제 종단이 안정되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이러한 팔정도 가지고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팔정도 가지고 많아도 어느 정도 익숙할까지는 갈수 있지만 그 넘어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그런 부처님께서 초창기에 그렇게 가르친 것은 단계가 있는 단계. 처음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갈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할 때까지는 초기의 단계로서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가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수행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새로운 수행법이 바로 뭐가 들어갔냐? 보시와 인욕이 들어갔어요. 팔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욕이 들어가 있어요. 팔정도는 보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와 인욕은 대사의적 항목에 포함된 거예요. 쉽게 해서 사성계의 팔정도는 스스로 수행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수행에 전념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보시와 팔정 바라밀은 이타행이라고. 대사회적인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을 같이 돌보는 그러한 이타행이죠. 그 이타행에는 바로 보시와 인욕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 그래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바라밀의 이런 대사회적인 우리 나 개인적인 어떤 수행보다는 우리
지시와 인용이 첨가된 겁니다. 그런데 보호신을 육바람 중에서 제일 먼저 뒀어요. 보호신을 제일 먼저 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호시가 삶을 서로와 서로를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보호시예요. 가장 마음을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서로와 가장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보호시예요. 어떤 물질적 보호시는 포함되겠지만은 이 보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게 생각만 해주는 것도 보호시다. 그래서 그러한 보호시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가 서로 관계성에 있는 그러한 그 관계성을 불편하게 갖지 않고 서로 편하게 갖는 편하게 불편하게 가짐으로써 오히려 수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편하게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또한 수행에 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면은 배품으로서 자기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배품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집착의 뿌리 집착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집착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착의 뿌리는 뭐겠어요? 바로 욕심이에요. 우리 나라고는 욕심 때문에 그 집착이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의 뿌리인 욕심을 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품이에요. 배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품의 마음 또 실제 그러한 배품의 마음 가지고 실제 배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배품이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 배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꾸 배품 마음을 가져야 배풀고 또 배풀면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육바람에서 보호식을 제일 먼저 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호식이에요. 인색한 사람은 봐서 인색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지계를 잘 지킬 수가 없어. 또 욕심 때문에 지계도 잘 못 지키지만 작은 일에 화가 인욕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에 여러 가지 향락이나 욕심에 물들어 있어서 정진이 안 돼. 기도와 정진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저기 앉아서 참선할 시간 하는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바탕이 보호시라고 하는 것에서 바탕이 되지 않고는 육바람의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제일 먼저 둔 것이 바로 보호시다. 그만큼 보호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 행복한 길로 가는데 가장 첫 걸음이다. 첫 걸음. 그래서 육바람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시를 듣고 대승불교의 가장 기치는 바로 이타행인데 그 이타행의 첫 걸음은 바로 보호시다. 그리고 보호시를 조금은 보호시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인욕을 잘, 인욕 수행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호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잘 지켜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진은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 세 가지
보호식이고, 계를 지키고, 참는 것, 이용. 이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를 도와주면서 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뭐든지 나의 어떤 이득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즉 불살생 그냥 해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살생은 작은 것, 나의 낚시욕 같은 거, 낚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즐기는 거잖아, 그죠? 손맛을 본다고 그래, 그죠? 나중에 손맛을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끌려오는 그 물고기는 생사가 걸려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것에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하는 다른 어떤 생명체.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 이게 다 똑같아요. 불사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지키는 것. 또 불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보시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정하러 다 보면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네,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 지게, 지게 중에서 오개 중에서 불사생, 불투도, 그 다음에 뭐예요? 불사음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랑이 삼각관계가 된다. 삼각관계. 한 사람만 하고 사랑을 해. 그러면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사랑으로서. 근데 그 사랑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랑 큰 집착이 바로 사랑에 대한 애착이에요. 집착, 애착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애착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열어서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런 삼각관계 이런 것은 사람을 굉장히 황폐하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괜찮지만 그러나 제 3자가 거기에 껴들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만과 거짓말은 뭐 욕설도 포함되고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또 뭐 험담하는 말, 이 모든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그러한 말은 요즘 세상에는 그 불투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또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나오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자기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 그래. 그만큼 보호심 체계를 많이 베풀고 개인을 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그 이탕에 그렇죠? 보호심 하는 거 그리고 또 지혜를 살리죠. 이거 다 이탕이에요. 인육 이것도 이탈이에요. 왜? 다른 사람, 거기에 다른 사람이 포함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 이 화내는 것은 참 굉장히 우리가 해로운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여기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럼 가장 이로운 게 뭐라고 했어요? 화를 참는 인간이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거지만 가장 이로운 것이 바로 화를 참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보호식의 인육으로서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대승불자의 보살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뒤부터는 이제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부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러한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는 다 연기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든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다.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괴로워요.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는데 집착이 있음으로써 괴로워지는 거다. 그러한 괴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팔정도. 근데 요즘 들어와서 또그 팔정도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육바라밀 수행은 바로 이 세상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와 서로를 상호 존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육바라밀의 수행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바른 기요, 행복한 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교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에는 종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뭐 여러 가지 몇개 종교가 안 되지만 그 종교의 성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가르치냐? 가끔 이렇게 착한 짓도 하고,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교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섬김, 섬김, 교주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섬기라고 하는 또 부처님에게 어떤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부처님 살아생전에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예배나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공경을 한마디도 한적 없어요. 항상 이 우주의 진리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집착하고 어느 것에 다 매달려 살면은 꼭그 집착하고 매달릴 것에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은 내 말, 그리고
나도 포함된다. 나한테 매달리면 나로 인해서 너 내가 괴로울 것이다. 내 말한테 너무 매달리고 끄달리게 되면 내 말에도 끄달리면서 거기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건강에 원하였어요. 내 몸과 같이 비유를 하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내용을 쫙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워버리는 거야. 당신의 수행, 당신의 말씀, 당신의 30 이상 80종, 당신의 전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무상한 것이다. 그 당신의 존재까지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그러한 기본 바탕을 두시고 사경이 금강경, 뭐 능엄경, 법화경 모든 경전이 다그 기본을 바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한 경전이고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가장 그러한 기본 불교가 이런 종교다.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믿고 따름으로써 부처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원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착이 깨버린 집착. 그 다음에 이제 멸성돼요. 고통이 사라지는 해탈과 열반의 세계. 우리가 고통만 있으면은 부처님 법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부처님 법은 바로 진리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부처님으로 스스로 모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 깨달아서 설명을 했지만 그 진리의 고통스러운 일체 계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스스로 모신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그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고통이 없는 곳, 고통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 해탈과 열반의 세상, 피안의 세계, 이것이 바로 멸성제다. 그런 멸성제를 그러한 멸성제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도성제다. 그래서 고지멸도다. 그런데 이 사성제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행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아파, 어디가. 그죠? 그리고 그 아픈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환자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명의는, 제대로 진단,
좋은 약을 써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제를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이 무슨 병이구나. 그리고 또이 병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의사는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병원에 가끔 가면은 의사님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안 해줘. 이게 무슨 병인데 이래서 해가지고 그 환자분께서는 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렇구만, 술 많이 드실 수도 그렇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라든가, 아니면 뭘 어떤 식생활 습관으로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그런 걸 조심하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척척척해서 그냥 해가지고 탁 하고 가서 약만 타는 것이야. 그만큼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그러한 고통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처방해 준 것이 바로 사성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성제,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도성제인데, 그것을 일컬어 팔정도라다.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팔정도가 곧 중도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른 견해의 밑바탕에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지만은 그 견해는 그 사람의 밑바탕에 본 성품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이 변화돼요. 내 생각은 그러한 정견의 바탕으로 내 견해, 나름대로의 견해의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것을 다른 견해로 살아가지 말고 바른 견해, 바른 견해, 꼭 부처님 견해가 아니라 좋아요. 바른 견해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한 반유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이 나온다. 이만큼 자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은 바로 이 세상을 재행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하며, 그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아한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여실지혜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대로 꾸며서 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우리는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보는 것. 심지어는 부처님도 그랬어요. 금강경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말씀도 집착하는 것마저도 경계를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면은 옳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르게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연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연기의 관점, 삼법인과 연기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라.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 정견은 정견 속에서 바로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팔정도 중도적 사교로 중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을 살아갈 때 이러한 중도적 삶을 사람으로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자의 삶을 또 수행자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의 삶에서 이 세상은 고진멸도의 고자 일체 개고 이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다. 이런 고통은 바로 무엇으로서 사성제에서 사성제 집착하면서 온다. 집착. 우리는 집착하면 살아. 편견하면 또 어떤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러한 것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 털어버리고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의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한 삼법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법칙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바라봤을 때 이것이 바로 바른 불자의 삶이다. 그런 바른 불자의 삶은 고통의 삶에서 해방되고 그러한 삶이 곧 해탈이요 또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초기 부처님께서 초기에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와서 그 가르침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변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조금 지나니까 달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내 수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자기 자신도 업보 중생이요 자기 자신도 어떤 끄달림 속에 살아가는데 다른 걸 이렇게 돌아볼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전념해. 그걸 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수행의 가르침만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쭉 시간이 오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또 나만 깨닫기 위한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곧 오히려 깨달음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알고 그렇게 수행해서 나가겠지만은 그러한 삶에서 한층 더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같이 깨달음의 길로 같이 가는 대승불교의 수행 동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중반 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행 실천이다. 그래서 자기 인격 초기 원시불교에서는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치 이것이 충분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차 이게 이제 종단이 안정되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런으로써 이러한 팔정도 가지고만 이 종단과 이 승단을 유지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그런 부서에서 초창기에 그렇게 가르친 것은 단계가 있는 단계. 처음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갈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할 때까지는 초기에 우리가 4성제 8세 정도가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수행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수행법이 바로 뭐가 들어갔냐? 보시와 인육이 들어갔어요. 보시와 인육. 8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육이 들어가 있어요. 8정도는 보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와 인육은 대사회적 특목에 포함된 거예요. 쉽게 해서 사성교의 8정도는 스스로 수행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수행에 전념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보시와 8정 바라밀은 이타행이라고 사회적인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을 같이 돌보는 그러한 이타행이 그 이타행에는 바로 보시와 인육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 그래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바라밀의 이런 대사회적인 우리 나 개인적인 어떤 수행보다는 우리 모든 같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보시와 인욕이 첨가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를 육바람 중에서 제일 먼저 뒀어요.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시가 서로와 서로를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보시예요. 가장 마음을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서로와 가장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보시예요. 어떤 물질적 보시는 포함되겠지만은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게 생각만 해주는 것도 보시야. 그래서 그러한 보시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 관계성에 있는 그러한 그 관계성을 불편하게 갖지 않고 서로 편하게 갖는 편하게. 불편하게 가짐으로써 오히려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편하게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또한 수행에 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베품으로서 자기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베품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집착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집착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착의 뿌리는 뭐겠어요? 바로 욕심이에요. 우리 나라고는 욕심 때문에 그 집착이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의 뿌리인 욕심을 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품이에요, 배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품의 마음, 또 실제 그러한 배품의 마음 가지고 실제 배품으로. 그만큼 이 배품이 가장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 배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꾸 배품 마음을 가져야 베풀고 또 베풀면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육바람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뒀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시예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지게를 잘 지킬 수가 없어. 또 욕심 때문에 지게도 잘못 지키지만 작은 일에 화가 인욕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속에 여러 가지 향락이나 욕심이 물들어 있어서 정진이 안 돼. 기도와 정진이 안 돼. 내가 기도 저기 앉아서 참선할 시간 하는 시간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그 바탕이 보시라고 하는 것에서 바탕이 되지 않고는 육바람의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없는. 그래서 제일 먼저 둔 것이 바로 보시다. 그만큼 보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 행복한 길로 가는데 가장 첫걸음이다. 그래서 육바라주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를 듣고 대승불교의 가장 기치는 바로 이타행인데 그 이타행의 첫걸음 바로 보시다. 그리고 보시를 조금은 보시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인욕이 욕심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잘 지켜요. 여기에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진은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요세 가지 보시 그다음에 계를 지키고 그다음에 찾는 거 이용 이세 가지는 우리 삶 속에서 기본이에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행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를 도와주면서 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나의 어떤 이득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즉 불살생 그냥 해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살생은 작은 것, 나의 낚시욕 같은 게 낚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좋아하신 분 계신데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손맛을 본다고 그래, 그죠? 낚시 손맛을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끌려오는 그 물고기는 생사가 걸려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것에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하는 다른 어떤 생명체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지키는 것또 불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은 나도 우리는 이렇게 보시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불편하게
지게 중에서 5개 중에 불사선 불투도 그다음 뭐예요? 불사음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뭐,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랑이 삼각관계가 된다. 한 사람만 하고 사랑을 해. 그러면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사랑으로서. 근데 그 사랑까지 넣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랑, 큰 집착이 바로 사랑에 대한 애착, 집착, 애착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도 애착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열어서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런 삼각관계 이런 것은 사람을 굉장히 황폐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제 3자가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은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만과 거짓말은 뭐 욕설도 포함되고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또뭐 험담하는 말이 모든 거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그러한 말은 이 요즘 세상에는 그 불투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또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술은 이제 술 마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술 때문에 술이 원래 술을 먹는 것은 만 가지 기후를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술 먹음으로 인해서 말도 함부로 나오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자기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심 체계를 많이 베풀고 개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그 이탈에 보시는 거 그리고 또 지혜를 찾는 거 이거 다 이타예요. 인욕 이것도 이타예요. 왜? 다른 사람 거기에 다른 사람이 포함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자는 거. 이 화내는 것은 참 굉장히 우리가 해로운 것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럼 가장 이로운 게 뭐라고 했어요? 화를 참는 인간의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지만 가장 이로운 것이 바로 화를 참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보호식의 인육으로서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대승 불자의 보살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뒤부터는 이제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무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러한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는 다 연기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든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다.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괴로움,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는데 집착이 있음으로써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러한 괴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팔정도. 근데 요즘 들어와서 또그 팔정도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육바람이라고
부처님의 기본 교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에는 종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뭐 여러 가지 몇 개 종교가 안 되지만 그 종교의 성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가르치냐. 가끔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뺨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어라. 이런 것도 가르치냐.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교주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섬김, 교주를 섬기는 믿음과 섬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섬기라고 하는 또 부처님에게 어떤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그 부처님 살아생전에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예배나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 공경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항상 이 우주의 진리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집착하고 어느 것에 다 매달려 살면은 꼭 그 집착하고 매달릴 것에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은 내 말 그리고 나까지도 포함된다. 나한테 매달리면 나로 인해서 너가 괴로울 것이다. 내 말한테 너무 매달리고 끄달리게 되고 내 말에도 끄달리면서 거기에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건강에 권하겠어요. 내 몸과 같이 비유를 하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의 내용을 쫙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워버리는 거야. 당신의 수행, 당신의 말씀, 당신의 30 이상 80 종, 당신의 전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상한 것이다. 그 당신의 존재까지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불교라고는 종교는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이 세상의 존재가 딱 이러하고 또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잘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말고 바르게 흘러감으로써 이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속에서 빠져가들지 말고 여기서 잘 지혜롭게 바른 길로 가서 그야말로 피아나기를 열반의 길로 빠져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그러한 기본 바탕을 두시고 사관경이 금강경 뭐 능엄경 법화경 모든 경전이 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한 경전이고 또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가장 그러한 기본 불교가 있는 종교다.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믿고 따르므로써 부처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연결되는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삼법이며 삼법. 어떤 것을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실상은 어떠신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삼법이며. 그런데 그 삼법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수상의식 뭐 생각도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래서 삼법이는 우주의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실상. 그 존재의 실상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그 존재의 실상이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컵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또 다시 생성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거 바로 그게 연기법이다. 존재 실상은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이기도 하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상호관계성,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상호관계성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근거하여 생겨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또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는 연기법이 바로 이 세상에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연기법의 그런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 세상의 존재의 실상은 바로 삼법이에요.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호관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그 인연법은 바로 사람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람한테 이러한 일, 인연, 저러한 인연을 위해서 그러한 인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인과를 받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서로 상호관계성.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와 서로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서로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나가 유지가 된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시한, 나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결국 고통스러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은 결코 인생에
그러한 단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시혜입니다. 중생의 괴로운 현실을 또 고뇌를 떠나기 위해서 발생과 소멸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시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바로 시혜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삼법인과 연기법의 그러한 조합,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잘 맞춰서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사성해달. 연기법과 삼법인의 가르침을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볼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이 사성세다. 본래 모습을 그래서 사성제는 현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구현하는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연기법, 또 삼법인, 이것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얘기한 것, 그이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 오랫동안 앞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이 삼법인의 법칙이요, 또 연기의 법칙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삼법인의 또 연기의 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고통한 현실 속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수행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는 연기의 진리를 현실에 맞게 응용한 거야. 연기법을 현실에 맞게 잘 응용한 것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 이것이 바로 사성제다. 괴로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대라고, 고성대. 고진멸도죠. 고성대다. 이 세상은 인간의 현세의 삶은 곧 괴로움이다. 우리 현세의 삶은 곧 괴로움이다. 현세의 삶이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로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안수정통이라고 해서 안수정통에 보면은 안수정등의 그림을 살펴보면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위에는 성난 코끼리가 있고, 근데 그러한 그리고 또 흰지와 검은지는 치는 굴을 갈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 기쁨이 하나 있어. 뭐냐? 거기서 벌을 꾸려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꿀 맛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모두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순간에 꿀맛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그럼 이 세상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고통스러움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성제다. 그다음에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보통 집착이라고 집착. 이 모든 것이 무상과 뭐,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무한데, 그런데 그런 허상을 갖다가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어요.